같이 잘 포개주세요. 끝에를 일정한 간격으로 문어발처럼 여러 번 그 겉면과 아랫면을 묶어주시면 돼요. 대박. 진짜 똑똑하다. 신기해요. 진짜 간편하네요. 이렇게 뭔가 재밌게. 아니 여기 되게 일자로 되게 예쁘고 잘 되고 있는데 나도 힘이 너무 세가지고 봐봐 가방 다 물리고 있어. 차이가 나죠. 귀엽다. 부럽죠? 부럽죠? 언니들이 예쁘다고 하면서 만들어드릴게요.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아, 그러면 오늘 입으신 의상 다 반납하고 가세요. 주세요. 다음 주에 만들어드릴게요. 이거 안 돼. 이거 비싼 거야. 짜잔. 오. 진짜 예쁜 거 아니에요? 진짜 예쁘죠? 네, 그렇죠. 굉장히 말라 보이네요. 약간 주연 언니 같지 않아요? 약간? 말라 보이면 다 주연 언니. 저렇게 A라인이 조금 더 말라 보이는. 어, 맞아요. 밑단을 저렇게 해놓으니까 확실히 그냥 원래 저런 치마 같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말로 좀 많이 괜찮아졌죠? 그죠? 나도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죠? 예전에 어땠던 거야? 어머, 진짜 피부가 어쩜 저렇게 하얗지? 안녕하세요, 팔로우미 19 시청자 여러분. 채연입니다. 엘모트 인사해. 안녕하세요. 저 사실 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채연아! 이게 무슨 얼굴을 하얗게 그래. 웃지 마요. 음반 활동이 끝나고 다시 만난 세계라는 드라마에 출연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와, 축하. 쉬지도 못하고. 파이팅! 파이팅! 네, 이렇게 스케줄이 있을 때일수록 잡념을 좀 비우고 소중한 것들을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치, 엘모야? 응, 맞아요. 마치 이번 주 주제가 심플 라이프더라고요. 저는 한번 이것을 해볼까 하는데요. 한번 같이 해보아요. Follow me. 보이시나요? 캐리어를 하나 펼치십시오. 캐리어? 네. 캐리어를 딱 펼쳐놓고 소중한 것들이 이제 무엇일까들을 오히려 더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치, 소중한 것들은 많잖아. 뭐, 많은데 사실은 뭐, 놓치고 가는 것들도 많고. 또 정리할 때도 편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빼고 나머지는 좀 정리를 하면 되니까. 무인도에 뭐 떨어졌을 때 외롭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물건들을 뭘까요? 아까 그 인도부터 묻는 거 아니에요? 인도부터. 짜잔. 저도 몇 가지를 다 보았는데요. 뭐예요? 그 냄비는 뭐야? 냄비? 냄비예요? 저건 약간 무인도 스타일. 아, 무인도 맞아요. 그랬구나, 무인도라는. 네. 약간 무인도. 귀여워. 냄비를 가져가야 될 것만 같았어요. 그쵸. 여기다 요리를 해먹어야 될 것 같았어요. 어휴, 먹을 건 먹고 살아야죠. 자명동 시계입니다. 네. 한때 휴대폰이 없었던 적이 잠깐 중간에 있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자명종 시계가 저희를 깨워줬었고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 이렇게 자명종 시계를 제가 좋아하는 머그컵. 저번에 투에서도 이제 컵은 그냥 막 사용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산 컵이어도 다른 멤버가 쓸 수 있고 하는데 네. 저건 그냥 저만 써요. 아니 제가 이름만 써놨어요. 정체연 내 거 쓰면 그거 건들지 마. 1년에 한 번씩 그 다이어리 꼭 사서 쓰는 편이거든요. 그때 제가 초반에 보여드린 그 다이어리. 다이어리. 사장님 몸무게 체크가 적혀 있어. 아니요. 너덜너덜해졌어. 하지만 아직도 열심히 쓰고 있답니다. 향은 절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도 이런 캐리어 하나 딱 펼쳐놓고 나에게 소중한 게 무엇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시간 갖는 건 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꼭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주원입니다. 맨날 이런 식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언니 미소년 같아요, 약간. 그래. 그렇지 않아요? 잘생겼어요. 나 잘생겼어? 딱 지금 뭔가 되게 미소년 남자애가 오늘 머리를 운동하다 그 느낌. 머리 이렇게 머리도 있고. 약간 지금 사실 엄청 정신이 없는 시간대예요. 이번 주제가 심플 라이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제에 맞게 피부과에 가지 않아도 아주 메이크업이 착 받는 그런 스킨케어와 출근 시간에 초스피드로 출근 준비를 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일단 저는 머리부터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이제 들기 시작하면서 겉보다는 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침에는 굉장히 바쁘니까 스킨, 에센스, 로션, 크림까지 다 바르고 다니기가 쉽지 않잖아요. 짜잔! 앰플인데요. 그냥 앰플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특별한 것이 들었어요. 줄기세포 배양액 앰플이라고 해요. 제가 이름부터 굉장히 기대가 그러니까. 돼요. 이름부터가 뭔가 좀 고급지죠? 네. 저 너무 고급지죠? 너무 고급. 얼굴에 이거 짜면 나오네. 발라줍니다. 되게 위생적이다. 간단해요. 이거 하나만 바르면 돼요. 피부 관리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찾아낸 것이 있어요. 바로 메이크업 마스크팩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메이크업 마스크팩? 궁금하지? 아니 이거 아니야? 딱 붙였는데 딱 되는데 메이크업이 된 거야. 너무 많이 갔다. 너무 편할 것 같지 않아? 나 그런 거 나오면 최고지만 내가 한번 개발해볼게. 이게 천연 극세사 마스크라 굉장히 밀착력이 뛰어나요. 이렇게 엄청 착 달라붙어. 쫙쫙 달라붙어. 쫙. 오 진짜 촉촉. 진짜 착 붙고 진짜 부드러워요. 한 방울까지도. 여기까지 나무. 이거 너무 웃긴가?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웃기게 생겼다. 이게 끝이냐고요? 절대 끝이 아니죠. 저는 한발 앞서 나가는 팔로우미 MC이기 때문에. 짠! 저거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팩은 이미 붙였잖아. 뭐지? 약간 플라스틱. 그치, 이미 팩은 실리콘 같은 건가? 못 나가게? 뭔가 깊숙이 침투시키게? 아니면 저기서 뭐가 나와? 레이저가? 여기에 있는 이 복잡한 선들이 은으로 만들어진 건데. 아 진짜? 네. 저게 은이라고요, 다? 네. 약간 이름을 퓨처 마스크팩. 갖다 붙이지 말고. 막 갖다 붙였어요. 이미 갑자기 낯설어요. 왜, 왜? 막 줄기세포 배양액부터 시작해서 퓨처, 은선 막 이러니까 되게. 나 나름 열심히 관리하고 있어요, 요즘에. 되게 낯선데요? 이렇게 우와. 생겼어요. 뭐야? 이 네모난 부분에 일릭서를 도포해 줍니다. 여기 위에다가 또 이거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신기하죠? 우와. 피부 속까지 흡수를 아주 잘 되게 도와주면서 건강한 피부를 되찾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뭔가 느껴집니다. 느껴져. 미세전류, 아주 미세하게 찌릿찌릿한 느낌이 조금씩은 있는데 문제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한 25분 정도 이렇게 있을 건데요. 이게 밀착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막 움직여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저는 빨리 나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의 출근 가방인데 짜잔! 귀염둥이 파우치. 파우치에는 카메라를 잡고 있었구나. 발음이 얇아 손인 줄 알았어요. 뭐가 들었을까요? 뭐가 들었을까요? 자연스러워. 되게 자연스러워. 파우더 있고요. 조그만 귀요미 컨실러 쿠션 있고요. 립 제품 다 틴트만 갖고 다닙니다. 저는 펜슬 핸드로션. 이거는 이제 콧 뚫어주는 거.
간단하게 갖고 다닙니다. 되게 중요한 것들만 모아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두 개는 컨실러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자주 쓰는 섀도우 색깔. 그리고 거울이 들어있고요. 헤어롤 필수죠. 진짜. 토너 크림. 요즘에는 여름이니까 좀 밝아 보이려고 미스트. 이건 바로 뭐냐? 코르크마개. 그건 언니는 아시잖아요. 누나보다 아닌지. 와인. 아, 네. 네네네. 촬영장에. 이렇게 하고 안녕하세요 뭐 I will 이러면 혀가 되게 잘 풀려요. 그래서 이거 갖고 다니면서 발음이 잘 되게 그냥 펜으로 네 조개도 펜은 그냥 여기에 이렇게 붙잖아. 아. 저게 약간 이렇게 걸어져 있으니까 동그래서 성대를 이렇게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열어주는 효과? 저도 해봐야겠네요.